아마 당신과 똑같이 할 거예요.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 맞아요. 너무 몸이 떨려요. 저희 아빠는 아스퍼거가 장애라고 생각을 해서, 엄마는 하느님이 저를 톱니 없이 만드셨다고 했어요. 나는 그냥 톱니 없이 민중하게 태어난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세상과 맞물리지 않는 거라. 근데 난 사실 바퀴가 필요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성윤호입니다.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어요.